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2015년 4월 3일 부산경찰청 SNS에 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까맣게 그을린 방화복 차림으로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소방관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새벽 1시부터 이어진 화재 진압 작업을 겨우 마치고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었죠. 이날 부산 연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만 해도 무려 370명이었고요. 무려 6시간 동안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반창고의 법률 이야기와 함께 소방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내 손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거야. 오늘도 영화 속 법률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영화 속 반창고, 네. 반창고 이야기 해볼 텐데 주인공이 또 소방관이잖아요. 네, 고수 씨. 네. 아, 제가 또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사심이 있으시겠군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할 얘기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효주 씨 팬이라.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압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줄거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영화에서 고수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강일이라는 인물인데 네. 소방대원이죠. 근데 3년 전 그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한효주 씨가 연기한 미수, 외과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 응급실에 어느 날 들어온 사람을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내보내요. 퇴원시켜 버리는데요. 그러다 퇴원하는 길에 그냥 의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 오진으로 인한 의료 사고를 일으킨 거죠. 사고의 피해자의 남편이 좀 폭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 강일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렇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걸려주면 네. 그 사람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의 어떤 죄를 좀 상쇄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119 의용대원에 자원을 하게 돼서 강일에게 이제 마구 들이댑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사서 이 남자가 소송을 걸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강일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구애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 빠지겠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 네. 부럽더라고요, 한효주 씨가. 저는 고수 씨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고수 씨가요, 이 영화 보면서 좀 제정신이 아닌 남자로 보였어요. 그쵸, 어떻게 한효주라는 네, 여자를 밀쳐낼까. 여성이 저렇게 구애를 해오는데, 적극적으로 네. 구애를 해오는데 네. 저거를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박준 변호사님은 거부하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 특정하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한효주 뭐 네.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법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 사고입니다. 아. 근데 사실 오진도 아니고요. 알면서도 그냥 내보냈어요. 이럴 오진이라고 경우에, 네. 볼 수도 있고 사실 만약에 미필적 고의가 된다면 우리가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있어요. 만약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밖으로 보냈을 때 네. 살인 방조죄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걸 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네. 특히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글쎄 저 정도 됐을 때면 입증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 뭐 식물 인간이 됐었고 나중에 네. 내사 정도가 갔었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오진을 하고 진료를 하지 않고 보냈던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됐다는 건 입증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거는 의료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수술방이라는 수술실이라는 그곳에서 누가 진술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꿰맸고 어떻게 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처럼 진료를 하지 않고 내보냈던 거 아니면 수술이 끝났는데 안에 메스가 몸에 있다.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네. 의료 과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 소송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막 보상을 해주거나 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라든지 처할 수가 있는데 처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상, 보상 부분이죠. 네.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 여성분이 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걸 가정해 가지고 그거를 미리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식물인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호가 필요해요. 매일 누가 한 명이 이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네. 개호비를
매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 사고의 책임이 지금 병원이나 의사한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억 원대의 어떤 많다면 뭐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영화 초반에서 보면 한윤희 씨가 범법 행위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강일의 어떤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사실 이 자체가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뭐 공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자살 소동은 조금 실제로 뭐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만우절이라고 4월 1일 날 전화해가지고 뭐 소방서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네. 공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허위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있어요. 경찰력을 투입시켰다라고 해서 그 허위신고한 남성한테 그 손해배상 일당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청구한 그런 사건도 최근에 있습니다. 뭐 범죄라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게 허위신고 된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필 소방관과 경찰관이 다 출동을 해서 진짜 정말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방서가 저도 저기 무슨 1일 프로그램에서 1일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소방관 체험하셨어요? 예, 한 적이 있는데 와 별의별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어떤 신고? 뭐 예를 들어서 벌 같은 거 집에 있다면서 벌 해달라. 벌 뭐 한 마리? 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더 심각했던 거는 뭐 남자친구한테 뭐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들도 있어요. 소방서에 119에 그런 신고를 그러니까 해요? 진짜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소방서는 기본적으로 다 출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이 영화 반창고 영화는 전 딴 거는 모르겠고 너무 힘든 그 소방대원의 모습을 잘 찍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어찌 보면은 법률 속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소방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보는데요. 혹시 두 분 소방의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아세요? 119. 1월 19일? 11월 9일. 네, 네. 11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작년이죠. 소방의 날 한지민 씨와 정우성 씨가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됐었죠. 소방관 고 챌린지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네. 같아요. 이 뭐 챌린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영화 배우들이 특히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죠. 네. 뭐 이재정 의원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네. 밀가루도 집었어요. 맞아요. 네, 그 퍼포먼스를 고마워. 했는데 뒤이어서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 뭐 가수 이승환 씨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 정우성 씨, 한지민 씨 이렇게 해서 김혜수 씨라든가 유지태 씨 이런 그 영화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부흥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안은 사실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소방관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기도 하고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법 자체가 이게 가장 문제가요. 소방관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국가직 공무원은 소방관이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1.2%만 중앙소방 그 본부에 있고 네. 나머지 98.8%가 지방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예산을 따서 이제 하는데 지방은 또 다 달라요. 네. 아주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지방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 이 물품 같은 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화복이라든지 그 물품 자체를 본인이 사비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재용 의원이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네. 국가직으로 하면 국가 세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이거는 그 방화복을 본인 사비로 산다는 것은 저희가 마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A4용지 같은 거 사비로 사고 네. 화장실에 있는 휴지도 사비로 사고 집에 있는 컴퓨터 집에 컴퓨터 갖고 와서 네,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네. 거잖아요. 컴퓨터 갖고 와서 자기 걸로 해야 됩니다. 더우면 내 선풍기 갖다가 써도 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네요. 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고수 씨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으로 나옵니다. 뭐 다른 화재 현장을 지키다가 오히려 자신의 부인을 또 지켜주지 못해요. 네. 그래서 또 아마도 한효주 씨를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슬픔에 잠겨서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소방관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뭐 불을 끈다거나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자신의 집이 바로 옆에 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불이 번졌어 하고 자기네 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진화를 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무 이탈지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근무 이탈제, 복무 뭐 복무 이탈제는 성립할 수 있는 군인밖에 없습니다. 일반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요. 네. 글쎄요, 저는 이거는 또 형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네. 자신의 집 불 한 명 정도 나가서 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굳이 네. 우리 기대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우리 형법적으로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협박을 당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화에는 그런 설정들이 좀 많잖아요. 누가 막 협박해서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살인을 저지지 않으면 우리 너희 가족을 지금 죽이고 옆에 있다. 그런 경우 형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책임을 못 지운다는 거 보거든요. 그런 경우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사건도 설사 그 고수 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저라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없어요. 누가? 그렇죠. 네.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일단 자기 집 불 끄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네. 네. 바로 옆에서 타고 있으면 자기 집부터 꺼야죠. 그렇죠. 네. 사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소방관들이 굉장히 무거운 장비를 이렇게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다들 이제 아시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장비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 궁금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볼까요? 자, 헬멧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헬멧. 헬멧은 플라스틱 아닌가? 네, 그다지 무거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1kg 미만. 어휴. 생각보다 무거워요. 1.2kg면 상당하네요. 네, 네, 이거를 머리에 계속 쓰고 네. 있다고. 두건은요? 두건은 뭐 수건이니까. 예, 네. 그것도 두껍네요. 450g. 네. 자, 랜턴 손에 쥐고 계시는데요. 1kg. 네, 네. 무거워요. 공기 저게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공기 호흡기 세트가 네. 10kg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kg 딱 맞췄네요. 장갑은요? 장갑은 뭐... 1kg 미만. 네, 100g. 100g. 네. 방화복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무겁겠죠? 네. 상당히 무겁겠죠. 이것도 한 뭐 전체 다 합치면 한 20kg 가까이 아니면 15kg 정도 예, 예, 예.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가볍군요. 가볍네요. 3.8kg. 네. 그래도 무거워요. 네, 제가 네. 생각하면 못 들 것 같은데 안전화까지. 네, 신발이 의외로 무겁네요. 네, 신발이 네. 거의 뭐 3kg 합계. 네, 합계는 20.45. 와, 20.45. 애 한 명을 업고 댕기는 거 똑같네요. 초등학생 네. 한 명을 네. 짊어지고 불을 끄고 인명구조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대 완전 군장을 하고 네. 행군을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무게보다 조금 못 완전 군장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무게 비슷한 걸로 비슷할 것 있어요. 같고 네. 또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개인 로프라든지 도끼라든지 방열 커버 같은 거 추구한다면 네. 총 무게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를 갖고 불을 또 꺼야 되고 사람을 또 구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제가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한 장 혹시 지금 떠올려 보세요. 네. 이렇게 힘들게 불을 끄시고 컵라면 하나 고기 먹어야죠,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먹어야죠, 소고기. 아, 참. 컵라면 하나로 또 끼니를 네. 때우시는 모습. 또 그러시다가 그 신고를 받고 또 다시 출동을 하신다고 해요. 네. 아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내 가족이 만약에 소방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거 소방관 그 눈물 닦아주기 법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소방관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적으로는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걱정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하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네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받는 그게 별로 적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방관의 처우가 중요한 건 네. 그 소방관 그 자신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처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우리도 좀 더 뭐 화재라든가 기타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 처우에 대한 관심은 뭐 언제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의 그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3년 연속 한국인이 가장 존경받고 또 신뢰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신적으로도 이렇게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많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에서 소방관이 받는 처우는 정말 열악하다는 사실 뭐 이제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네,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피 직업, 3D 직업이라는 인식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다면 네. 미국은? 히어로입니까?
히어로입니다.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배트맨입니다. 자, 인식부터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장래희망에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 항상 상위권이래요. 와. 2014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게 다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방관 한 명당 관리하는 국민의 숫자인데요. 우리나라는 1,341명. 네. 소방관 한 명이 관리를 한다고 해요. 미국은요. 만만치는 않네요. 1,000명 넘네요. 그래도 한 300명 차이가 나요. 차이 나죠. 예. 3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예요. 300명. 그렇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 수잖아요. 정교생 수잖아요. 자, 국비 지원액 여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1.8%인 반면에 미국은 무려 67%입니다. 와. 이거 진짜. 그래서 국가직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67%면 국가에서 뭐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될까. 우리나라는 네. 국가는 거의 안 된, 1%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지자체가 상당히 차이 많이 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자체의 소방관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지방에 있는 소방관들은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통일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지만 진짜 더 서글픈 건요.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아니, 소방관을 왜 때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구급 대원이 네. 소방관이 될 수 있잖아요. 구급 대원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기 싫다라고 한다든지 제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경우 폭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폭행 사범의 10명 중에 5명 정도가 결국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소방관은 좀 맞아도 좀 괜찮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뭐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구조하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했다고 네. 이거 보상하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반창고에도 그런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본인 자비로 이렇게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국가 세금으로 정확하게 우리 세금이 그런 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방관이 낼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소방관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반창고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타워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뭐 한국 영화 가운데는 타워. 뭐 리베르마? 아, 리베르메? 리베르메라고 옛날의 영화죠. 예,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예, 예. 그 소방관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고 네. 뭐 재난영화, 뭐 할리우드 재난영화 타워링. 예. 저희가 다뤘었던 터널 역시도 네. 어쩌면 구급대원이니까 네. 뭐 소방관이 불 끄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기본 임무고 구급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 안에 119 소방대에 보면 구급 요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요원들이 나오는 영화도 소방관이 나왔는 영화로 같이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반창고는 정말 수식어가 많은 영화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뻔한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두 분이 꼽는 반창고의 큰 매력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 사람의 그 사랑을 소방관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신선하면서도 또 소방관의 직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게 매력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사실 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 네. 사랑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7점? 주고 싶습니다. 네. 많이 주시네요. 네. 7점이면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그래도 거예요. 소개하는 바닥에 뭐 5점 하긴 좀 그래서 네. 네. 저는 10점. 10점 고수 네.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아까 변호사님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효주가 오버해서 싫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막상 녹화 때는 뭐 좋은 영화입니다. 뭐 진짜. 예, 참 위선적이세요.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오히려 그 점이 좋았습니다. 뭐야? 한효주 씨 캐릭터. 아. 예,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그렇게 되바라진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구애를 하고 여자는 네.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능동적으로 남자한테 대시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선한데 그걸 또 한효주 씨가 상당히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밉지 않더라고요. 네. 저런 여자라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네네네. 그리고 뭐 엄마 돌아가신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엄마 그래서 만든다든가. 그래놓고 새 엄마. 아,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네네. 네네. 그런 어떤 캐릭터의 신선도 이런 차원에서 이 반창고란 작품은 뭐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뭐 마동석 씨 포함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사실 미처 몰랐던 그 소방관들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소방관들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화다. 그 마동석 씨가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죽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병아리다. 아 이런, 정말요? 예, 예, 그런 말을 했다고. 실제로요? 네, 그 마동석 씨가 이 말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봐. 네. 그래서 병아리가 제일 무섭다. 그 영화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영화 속에서 마동석 씨가 출동할 때마다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억나세요? 사람 구하기 좋은 날씨다! 이러잖아요. 아. 네. 그거 이제 나중에 고수 씨가 또 그 영화를 마지막에 그 대사를 똑같이 되풀이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소방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것, 이런 말들을 사실은 매번 되뇌이긴 합니다만, 그 소방관들도 얼마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과 보람을 갖겠어요. 그럼요. 사람을 구하는 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직업 세계 안에서 속해 있는 예, 그들만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반창고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너무 오바인가요? 아닙니다. 아, 너무 적절하십니다. 네. 네. 적절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반창고라는 영화 하면은 고수와 한유주의 이런 사랑 이야기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방관에 관련된 또 생각,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어 간이 아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네, 정말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죠. 소방관의 기도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 정말 이 소방관의 어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평생을 바쳐 봉사했던 국가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더 서글펐다. 무려 37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퇴직 소방관 이 씨는 만 3천여 사고 현장을 출동해 시민의 목숨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의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 씨가 한 말인데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구해주는 소방관들께 국가는 무엇을 아껴야 할까요? 오늘도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